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중섭님의 작품 그리고 작품 세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한국 현대미술사가이며 미술평론가이신 최석태님의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중섭은 천재, 비극 같은 단어들과 함께 받아들여지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가 태어난 평원군과 어린 시절을 보낸 평양, 중등 과정을 보낸 정주의 오산, 이사하여 살았던 원산은 지금 우리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이다. 식민시대의 첫 연대에 태어난 이중섭이 거쳐야 했던 동족 상잔의 시대의 의미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 월남한 뒤에 이중섭은 여러 가지 곤경에 직면하며 살았다. 그를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존재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예술가, 특히 미술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그를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 이러한 한계는 아직도 엄연하다. 분단과 냉전, 독재와 서구 맹종적이고 철저하지 못한 근대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속에서 이중섭의 모습은 일그러진 것일 수밖에 없다. 평양 근처 평원군에서 태어난 이중섭은 초등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옮긴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이중섭 일가는 외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초등과정 내내 한반이었던 김병기를 통해 그의 아버지인 선구적인 유화가 김찬영과 김관호의 그림과 만났다. 그가 초등과정을 다니던 시절은 평양권의 미술가들이 단체 삭성회를 조직하여 자못 활발한 활동을 펼친 시기였는데 이중섭이 이에 접한 것은 당연했을 것으로 보인다. 막 발굴되기 시작한 고구려 시기 무덤의 벽화들과 이에 대한 자랑을 접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 신흥의 기운이 가득했던 도시 평양은 새로운 것과 옛것이 교차하면서 빚어낸 분위기였다. 이중섭이 진학한 중등 과정의 오산학교와 그곳에서 만난 임용련에게 배운 것은 이중섭에게 커다란 자극이자 평생가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평안도의 지도적인 인사 이승훈이 설립한 이 학교는 일제하에서 강렬한 민족의식을 유지한 학교의 하나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표가 굳건했다. 이런 상태에서 오산에 부임한 임용련은 식민지 시대의 드물디 드문 미국 유학 경험자로서 특이한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이었다. 진남포에서 태어난 그는 경성에서 중등과정을 다니던 중 3.1 민족항쟁에 참가했다가 외경의 체포를 피해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 후 미국으로 가서 시카고 미술학교를 거쳐 다시 예일대학을 졸업, 장학금을 받아 유럽에 1년 머물며 벽화를 모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돌아오는 즉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화라 부르는 동양 전통의 그림을 배우고자 하기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문화에 맹종하지 않고 다른 단계의 미술을 실천하고자 했다. 그의 열망은 점차 군국주의화 되어가는 사정 속에서 미국 유학자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중섭을 비롯 문학수 등의 제자들이 민족적인 미술을 실천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아내인 백남순이 그려 학교 박물실에 보관하던 낙원은 병풍 형식의 산수화 구도를 한 독특한 유화로 이들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이중섭은 일본에서 사리베 미술대학 분카 가쿠엔에 다니던 중 1938년 지유미츠 츠카쿄카이가 두 번째로 실시한 공모전에 응하여 문학수 유형국과 더불어 일약 협회상을 받고 나아가 여러 평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다. 환각적인 신화를 묘사하고 있다. 소품이지만 큰 배경을 느끼게 한다. 옛 신비 속에서 생생한 악마가 꿈틀거리고 있다. 대단히 작은 화면에 가득 찬 영웅적이고 모뉴멘탈한 구도는 대개의 큰 전람회가 대작주의인데 대한 당당한 항의다. 작은 작품이나 만만치 않은 규모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약간의 지식과 이해로도 문학수나 이중섭의 작업이 이 민족의 특성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구 근대 미술 양식에 의해 자라고 겨우 여기까지의 미로에 도착한 일본 작가들에게는 역으로 문학수나 이중섭의 작업 성격이 하나의 큰 반성의 쐐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학수를 포함하여 이중섭이 서구 추종이 대세이던 당시 일본의 미술 세계에서 대안적인 존재로까지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중섭과 문학수는 출품을 거듭하면서 회우를 거쳐 드디어 회원이 되었는데 이 전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이들은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광적이다 싶은 반응은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선배 세대인 길진섭이나 이 모임의 애초부터 화우회로 활동하기도 한 김환기,
곧 결성하게 되는 조선예술가협회의 동료가 되기도 하는 진환 등을 통해 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에 높이 평가되어 소개되면서 기정사실화하기도 한다. 이중섭이 이후에 천재로 평가되고 인식된 이유가 이 시기 일본과 조선에서의 활동에 근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습작기라 할 일본에 유학하던 시기에 이중섭이 많은 습작을 했다는 증언이 많다. 이중섭의 변모와 발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햇수로 4년 동안 그려보낸 것으로 애인에게 보낸 엽서 그림이라 여겨진다. 환상적이고 거대한 느낌의 설정이나 서투르다고 할 첫 단계에서 매우 능란한 정도까지 날짜별로 분포된 것을 살펴봄으로써 발전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엽서는 1940년 말에 원산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림이다. 물고기 꼬리를 한 소가 바다에서 솟아나오는 설정을 하여 출품한 작품의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었나 여겨지기도 한다. 1941년 중반기 정도로 확인되는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자주 시도되는 기법이 그리고자 하는 바를 화면에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려진 영상을 옮기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려진 그림들은 점차 짧은 선으로 이어가듯 양상을 띠고 이 과정을 거쳐서 수채나 펜으로 직접 그리기를 하거나 이들을 적절히 섞어 구사하다가 더 높은 단계에 들어간다. 이후 추상을 시도하기도 하고 같은 주제와 소재를 거듭 실험하기도 하면서 화면을 거의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1941년 한 해 동안 이중섭은 무려 80점 가까이를 그려보냈는데 이로 미루어 이중섭이 엄청난 양의 습작을 거쳤다고 하는 말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이 시기에 높은 기량을 닦아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중섭이 식민지 시대 말기인 1940년대 전반기에 그려 남긴 그림의 사진이나 애인에게 보낸 그림 엽서를 보면 민족색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가로쓰기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스승 임용련 등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일본인 여성에게 보낸 그림엽서에서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가 더욱 광범하고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제하고 조선어 금지령을 내려 민족어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발표하는 그림들의 한글로 이름을 쓰는 일은 상당한 모험에 속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조선 민족을 상징하는 소가 저항하는 듯한 그림에 곁들여 발표했으므로 체포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중섭이 한 사람의 저항적인 화가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지우텐을 통한 활동으로 주목을 모으던 이중섭은 일본에 있던 일단의 조선인 미술가들과 더불어
새로운 미술 단체를 결성한다. 새로운 민족 미술을 지향하던 문학수, 이괴대, 진환, 최재덕 등과 결성한 것이 조선미술과 협회이다. 이들의 활동은 모든 민족사회의 미술단체 운동이 사라지고 민족 정체성이 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1940년대 전반기에 유일하게 펼쳐졌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찍 죽거나 8.15 이후 급변하던 정치 정세에 따라 이른바 월북하였으므로 이름마저 금기시되고 완전하다시피 잊혀졌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사회에 걸친 회원전과 이전에 어떤 단체도 보인 적이 없는 활발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나타내었다. 또 개인별로 살펴보아도 각자 개성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개성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도자인 이쾌대는 조선 후기 시대에 극도로 발달한 초상화 기법과 이른바 진경시대의 신윤복을 대표하여 발흥한 세속적인 색채감과 선묘를 계승했다. 진화는 소와 어린이를 소재로 하여 새로운 미감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문학수의 경우 이 모임에서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지유텐의 출품작 사진에 의하건대 민족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장중한 필치로 그린 것으로 보아 그러한 범주의 작품을 보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은 막 활동을 시작한 민족주의 미술사학자 고유섭과 식민하에서 역사화를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한 이 여성의 이론적, 정신적 가르침을 받아 민족 미술을 실현하였던 것이라 여겨진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중섭의 작품들은 그가 월남한 후인 1951년에 죽기까지 불과 5년 사이에 그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에서 특기할 사항은 이중섭이 나름대로 파악한 민족적 미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유래한 듯한 구성 요소와 분위기가 자주 눈에 띄이며 즐겨 그린 어린이 상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고려 청자의 무늬와 이른바 민화라고 하는 조선시대 생활 그림들에서 유래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중섭의 그림에서 풍기는 느낌이 조선시대 초기에 유행한 분청사기나 민예품의 분위기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분청사기에 실현된 여러 가지 기법을 종합하여 응용한 그림 봄의 어린이도 있으며 유화의 필촉이 서예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세히 보면 1940년대 전반기에 그려진 연필화에도 그런 느낌이 물씬하다. 여자, 소년, 세 사람 이런 그림들에 구사된 연필선은 바탕을 파내듯 그어져 있다. 또한
또한 담배를 싸는 종이에 입혀진 금속막을 긁어 새기고 물감을 메운 이른바 은박지 그림도 상감기법이나 화강암에 새긴 선묘와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여러 양상을 보면 이중섭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 민족적인 미의식은 거의 모든 부분과 시대의 영역에 걸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손은 일찍부터 저항의 함축을 지녔으며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소의 여러 모습은 분명 자서전적인 것이다. 말년에 이르러 그려진 소에는 분노와 좌절의 느낌이 물씬하다. 이 역시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비추어 자서전적인 것으로 한정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살다 간 시대를 감안한다면 이런 생각이 이중섭의 중요한 일면을 제거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서로 만나려 애쓰는 긴 꼬리의 두 마리 새는 분단에 이어 동족 상잔을 겪은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친구의 증언이 없더라도 분명히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인정해야 하리라 보인다. 여러 마리의 닭이 싸우거나 엉겨있는 그림에서는 단순히 닭 싸움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이중섭의 그림 그리기는 사물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그 사물과 연관되는 대상에서 연상되는 감정의 전달을 의도한다. 그러므로 그의 그림을 이루는 선과 색은 모두 사이성을 띠려고 하는 경향을 지니는 바. 대표작으로 꼽는 훈연의 그림들에서 김정희의 추사체 필치를 방불케 하는 선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린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바로 헤어진 자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중섭은 일찍부터 어린이를 자주 그렸다. 식민지 시대와 어지러운 해방공간, 6.25라는 극도의 혼돈 상태를 거치면서 순진 무구한 존재의 상징인 어린이는 혼탁한 현실에서 변절과 거짓을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전면적인 서구화로 치우치다시피 했던 근대 시기의 유화가 중에서 맹종, 이식 상태를 벗어나 자주적인 단계에 이른 사람이 이중섭이라고 한 김병기의 말은 중요한 지적이다. 이중섭의 이러한 업적이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만 것은 매우 아쉽다. 이중섭의 예술에 대한 평가도 미국 군인에 의한 통치 이후 미국화의 경향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유화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쓰는 분위기, 이들을 서양화가라 하고 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서양화라 부른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전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써오던 박수근이 8.15 이후 한글로 이름 쓰기를 실천했다. 더욱이 한자로 써서 일본에 대한 자아몰각적인 혐의를 교묘하게 벗을 수 있었던 한국화 분야에서 박생광이 말년에 이르러 한글 이름을 쓰기와
단기 연호 등을 실천한 것도 눈여겨볼 현상이다. 오윤이 그림 그리는 북과 나무를 새기는 칼을 새로운 민족 미술의 전형을 만든 것은 우리가 뚜렷이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면이 이어 나올 수 있었던 전통이므로 가능했던 것일까?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중섭이 그림에서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더 진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중섭의 그림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는 존재로 남아있다.